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잠중나무를 구하신다는 스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통일시다 3층 석탑 앞에 섰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. 동영상에서 네. 참죽을 농사 진다고 하셔서 네. 제가 한 3kg 필요합니다. 아, 가능하신가요? 네. 아, 네. 제가 참중 농사를 짓는데 지금 아직 순이 이제 올려오려고 하고 있어요. 아, 예. 네. 그러시구나. 네.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신가요? 제 생각에 한 15일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전에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. 네. 장소가 어디쯤 되시나요? 아, 네. 저는 경북 안동이라고 그 봉정사 곳 서쪽 등너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선생님 어디 사세요? 아, 저는 네. 전라남도 영암에 네. 월출 아 월출산 근처에 사세요? 네, 네, 그 저기 도갑사라고. 아, 네, 도갑사네. 장아찌 좀 만들고 싶어서. 아, 그럼 스님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와, 이렇게 귀한 전화를 받네요. 저게 제 안동 고운사라고 아세요? 아, 고운사 그 의성 고운사 살아봤죠. 예. 아, 살아보셨구나. 거기 예. 주주이 스님으로 계시는 등운 예. 스님이 제 동기예요. 오, 야 반갑습니다. 아유, 야 반갑습니다. 네, 네. 예, 그리고 스님은 그 참중나무를 가죽나무라 그러죠? 가죽나무를 그렇죠. 다 네. 거의 다 그냥 가죽이라고 말을 하죠. 네, 예. 그 가죽나무 언제부터 드셨어요? 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드시니까 네, 예, 같이 먹었던 건데. 그 기억이 있어서 저랑 그 독특한 예, 독특한 그 향기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예, 그게 좋아서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가 네. 가죽 전을 붙여줬었어요. 약간 갈 때는 이제 뭐 봄에 이제 진달래 철쭉이 필 때쯤이면은 꼭 그걸 붙여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맞아요.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제가 네네. 그 직장 생활하고 귀농하기 전에 네. 이제 참중나무를 좀 많이 심었죠. 지금은 한 2만 평 가까이 그 심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유튜브에서 개농이시네. 아, 네. 그 유튜브를 가니까 유튜브에서 참중나무를 좀 많이 팔았어요. 그 이게 유튜브가 믿음을 주더라고요. 지금 농목상에서 잘못 사면은 네. 이제 막 중국 수입품들이 이상한 것들이 나온대요. 뭐 불안 것도 나고 냄새도 나지 않는 게 나와서 예. 뭐 그냥 거기서 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전혀 그거 무조건 원래 다 떨어졌는데 원래 안 심고 내년에 심으시겠다면서 예약 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. 참중나무도 굉장히 네. 좋고 괜찮은데 제가 또 농사를 스님이라 하시니까 또 100년을 제가 또 심어요. 100년을 100년까지. 심어가지고 네. 예. 100년을 지금 100년도 한 거의 만 몇천 병 심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6년 동안은 거의 다 버렸어요. 거의 막 잎도 버리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꽃을 연방이랑 하여공판장에 넣고 잎도 네. 이제 그 아름아름해서 이제 연잎식당 그리고 연잎가공 연잎밥 가공공장에 이제 네, 그 납품을 네, 해요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0년 차 이렇게 막 그 혼주 같은 데다가 띄워가지고 네.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런 쪽에서도 이제 차 선생님들이 좀 가져가시는구나. 네, 네 가져가시고 그래갖고 하여튼 뭐 100년도 참 진짜 효자노로 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동네가 귀하죠. 네 동네가 사실 봉정산 넘어지면은 봉정산은 막 깨끗해요. 청정 지역인데 등 하나만 넘어서면은 막 우사가 가득해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꺼려해요.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봉림사지 3층 석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? 네 그럼요. 그 통일시 석탑인데 그 조각이 너무 예뻐요. 진짜 되게 예쁜 그 탑이 저희 사는 마당에 있어요. 대단한 인연이신데 그거. 네.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가끔씩 탑돌이 한다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한 마디씩 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완전 청정지역 제가 사는 곳인데
그래서 네. 여기를 이제 좀 힐링 타운으로 만들면서 우리 동네가 이제 100년이 막 쫙 진겨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. 그 저기 예. 3층 석탑 그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네. 몰라도 굉장한 인연이시네. 네, 어릴 때부터 막 뛰어놀던 곳이었어요. 여하튼 그 이쪽으로도 뭐 어디 고은사도 계셨다 그러셨나요? 그러니까 그렇죠. 이제 그 하여튼 왕님 하실 것 같은데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럼요. 네, 저도 저기 한번 우리 뵙고 싶고. 또 예, 우리 거사님 네. 목소리도 참 차분하시고 네. 거기다가 또 농사 또 작은 농이 아니고 대농이신데 3만 평이면 네. 또 참 큰일 하십니다. 고생은 되시겠지만 재미있으니까요. 누가 쉽게 사면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. 예, 예. 네. 그 혹시 제가. 거기 도갑사에는 연꽃이 있나요? 연꽃 없습니다. 이쪽에. 연꽃 연못은 있나요? 예, 연못은 한 8평 정도 크기에. 예. 제가 며칠 전에 네. 연근을 수확했어요. 그래갖고 연근을 지금 이제 거기 뭐야 누군가가 또 이제 저처럼 비슷한 사람이 뭐 한 몇천 평을 심는데요.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촉수가 아마 좀 많이 남을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스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너무나 아이고, 좋은 인연 같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또 저기 도갑사에 연꽃이 피겠네. 네. 그래서 이 연꽃이 네. 그 인치사 연꽃 아시잖아요. 네. 그 뭐야 도자기 선생님 그 지원 김비철 선생님 막 권재함에 계세요. 따기도 하시고 하신님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 그 아주 귀한 그 연이에요. 그 도자기도 하셨나요? 아, 네. 참 도자기도 예. 제가 장애인 학교에서 한 30년 가까이 장애인 친구들하고 도자기를 했는데 소재가 이제 그 백년 연꽃 연잎이었어요.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오면서 저희 집 앞에 이제 논인데 물이 항상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연심으면 되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심었는데 그게 이제 6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아 큰일을 하신다. 하여튼 연꽃이 만발할 때 그 스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그 전에도 좋고 여기가 지금 제가 방금 식사하러 왔는데요. 네. 그 봉정사 바로 앞에 식당이에요. 지금 봉정사 앞에 들어가는 길에 거기 뭐야 이제 등이 막 이제 달렸네요. 야 그렇구나. 그 연밭도 한번 보고 싶고 예. 또 우리 거사님 네. 한번 보고 싶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스님이 뭐라고 부르면 돼요? 거물현의 깨달을 오를 쓰고 있습니다. 아 네. 네. 저도 어떤 스님이 네. 저도 같이 거물현자에다가 스님처럼 그렇게 지어줬어요. 거물현자의 매산자. 하여튼 좋은 인연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연밭 어쨌든 연밭은 꼭 보고 싶어요. 제가 네. 그쪽으로 넘어갈 때 네. 네, 연락 드릴게요. 중나무 몇 킬로 하려다가 이렇게 긴 얘기가 이어졌습니다. 이것도 또 우연한 여기 또 안동에 안기동에 네. 그 석수암인가 뭐 그렇게 있어요. 거기서도 이제 매년 그 저희 참죽을 한 수십 킬로 가져가요. 오 그러시구나. 네. 저도 네. 우연하게 동영상 네. 찾다가 네. 그 저기 가죽 네. 참죽. 있길래 네.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. 이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또 우연히 또 이렇게 네. 인연이 됐네. 싱싱하고 좋은 붉은 참죽으로 근성껏 제가 네 그 저기 15일 정도 있다가 꼭 네. 연락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제가 네. 한번 넘어갈게요. 네 그러십시오. 항상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. 건강하시고요. 네.